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한번 밑에 한번 그 필리질서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제시한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읽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제시한 내용은 너무나 단순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내용의 위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주고받은 문제일 뿐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 그 속에는 그 여인에게서 자신의 부족한 삶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애쓴 흔적이 전혀 없다. 그는 이 물건을 원하기만은 가질 수 있었다. 공짜로 말이다. 이 과정에서 복종,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인정 또는 그런 유의 어떠한 것도 요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선물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는 단지 초청을 받을 뿐. 김남기 선생님 읽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아, 김영남 집사님. 예. 성인이 됐으면 읽고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네. 가능하다. 그럼 이양석 권사님? 예. 아니, 읽고 느낌을 말하면 돼요. 성인이니까. 아, 아니구나. 성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가짜예요, 이게. 이게 가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짜다. 알겠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단순하다 얘기죠. 단순하다.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하다고 생각하죠. 단순하기 뭘 단순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하려면 그 복음이 단순하기 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다. 그건 아주 단순하다. 근데 복음은 단순하지 않다. 복음은 형태는 단순해도 상당히 거기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어? 극단적으로. 완전히 자기를 짓밟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시작된다. 바로 요 싸움이 제일 커요, 저한테는. 이 싸움이 다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서 요 싸움. 어? 그들은 복음을 다 간단하게 봐요. 그다음 참된 예배를 요구하심. 이제 3장, 4장이 나오거든요. 3장.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3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게도냐래. 니고데모 이야기죠. 그 다음에 4장은 누구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딱 비교해보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성경에 쓰여진 그 문장도 중요하고 성경에 쓰여진 배열도 중요해요. 이 성경은 모든 걸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3장에는 니고데모고 4장은 사마리아에. 그러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남자고 얘는 여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되니까 여자가 숨을 쉬고 사는 거죠. 네, 그때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맛보는 건 제가 대단히 불편한 것이잖아요. 어? 왜? 여자가. 응? 어찌 여자가 갑자기 감히 남자랑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냐. 아주 불편한 것이잖아요. 그때 지금은 저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죠.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개돼지랑 흡사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바리새인들 맨날 욕해야 되잖아요, 우리. 맨날 욕하잖아요. 그 인간들. 그 니고데모였고 남자고 여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군지 아시죠? 혼혈아, 혼혈아. 예, 사마리아인 혼혈아. 유대인과 다른 사람의 더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아까 그 바리새인이었죠. 즉 무슨 말입니까? 관원이었고 존경받은 사람이. 얘는 뭐예요? 창기로 오시면 돼요. 창기로 오시면 된 사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찾아갔죠. 뭐예요? 전부 다 반대죠. 전부 다 반대. 이건 너무나 우연이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대조를 딱 보여줘요. 대비를.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를 딱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 3장과 4장을 어떻게 보면 비교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자가,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그 의도가 뭐예요? 3장, 4장을 비교해보면 뭐가 보인다?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진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맞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것도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둘이를 비교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비교해야 돼.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보여야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 해요? 비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을 비평하는 게 불편해요. 나는 네가 불편해. 자,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4장. 자, 봅시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느니라. 여기서 지금 뭐예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는 보편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4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절 거기다가 쓰세요. 갈릴리로 가는 중이었고 4절에는 사마리아로 통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갔다. 사마리아로 통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갔다. 자, 여기 근데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주전 722년에 주전 722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혼혈화가 돼서 다시 온 거예요. 혼혈화가 돼서 다시 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불편한데 와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너무 미움을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미움 받아봐서 알잖아요. 그럼 미움 받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유대 땅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길쭉하잖아요. 유대 땅이 길쭉한데 여기가 아래가 유대거든요. 유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통과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 같은 거 있으면 예루살렘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유대 속에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이슬이 자꾸 와. 왔다가 안 가. 유대가 좋은 것 같아요. 와보니까. 문화도 발전되고 여기가 정통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와서 있으면 또 차별받아. 사람들이 왔다가 안 와요. 안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신학을 하거나 미국에서 신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워서 중국 사역을 더 활성화시켜라. 안 와. 일단 한국이나 미국 가서 유학을 한 애들은 중국으로 안 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안 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그리심산에다가 제사 지낼 곳을 만들어놨어요. 그리심산에다가. 그래서 여기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짝퉁. 그러면서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불교 신자보다 더 미운 게 신천지잖아요.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합니다. 상종도. 그리심산에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 그리심산에다가. 그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리심산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죠? 행로에 권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보여주고 있죠. 인성. 예수님이 인성을 보여주고 있다. 7절.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죠?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자들 보냈죠. 그러니까 구원사역은 1대1인 거예요. 1대1.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르르 가지 마세요. 우르르. 여러분 혼자.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 1대1로. 예수님은 다 제자들 보냈어요. 야, 밥 사와라. 빵 사와라. 워낙에 멀리 갔으니까 제자들은 멀리까지 갔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 여자가 당신은 왜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왜? 아까 여기서 봤죠? 다 반대잖아요. 다. 이 다 반대기 때문에 사마리아 일에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서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10절에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 강의 안에다가 그 강의 안에 있죠. 자신에게 샘물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샘물을 구해야 된다. 자신에게 생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자, 여기서 생수를 마시다. 생수를 마시다.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뭐냐? 나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받아들이라. 나를 받아들이라.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명령한 걸 내가 순종하겠나요? 이거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그죠? 이 잔을 마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당신에게 순종하겠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수를 찾으라. 이것은 뭐예요? 나를 받아들이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11절에 그 여자가 뭐 아무것도 못 배운 여자가 알겠습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원래. 아, 내가 말고 옛날에. 왜 그런 눈을 쳐다보고 그래? 옛날에. 예, 바리새인들이 볼 때. 나는 바리새인 아니니까. 여자 좋아하죠. 자, 11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여인은 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못 배운 여자들은 어때요? 은유적 표현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요. 물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물. 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여자는 아무 개념도 없고 물 어디 있나요? 우물도 없고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하시죠. 또 여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자가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뭐예요? 빈정거리고 있죠. 빈정거리고. 여러분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의 분위기를 잘 보면 빈정거리고 있으면 분명히 보여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다른 서로 그 주소가 달라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을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15절이 뭡니까? 여자가 이제 이 남자 미쳤나 이거예요. 그럼 줘봐요. 내가 먹어볼게. 이 여인이 빈정거림의 최정점에 올라온 것이다. 그런 물 한번 먹어보죠. 뭐 한번 먹으면 이곳에 와서 이제 물 길 일도 없겠네. 이제 이러면서 뭐 바가지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푼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자들은
예, 우리 주님을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빈정빈정. 자, 이렇게 대화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대화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어때요?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신 거죠.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세요. 그게 16절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여자에게는 여러분 아시죠? 이 여자는 이미 다섯 명의 남자랑 동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하고도 동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19절에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구원을 하려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 여자가 구원을 얻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여자가 구원을 얻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구원 얻을 준비가 뭔데요? 시작. 심령이 깨져있어야 되는데 심령이 깨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남편 데려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 동거했잖아. 무슨 말이에요? 너 성적 개념이 없는 여자잖아. 너 창기잖아. 우리 주님이 처음 만난 여자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너 완전히 인생 폐인이잖아. 야, 너 버림받은 여자잖아. 너 막 굴려먹은 여자잖아.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어디서 나한테 말 거니? 너 막 굴려먹은 여자가.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깜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마리아 여자가 베기시도 그렇지. 남자가 와가지고 이 막 굴려먹은 여자야 하기에는 어렵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그 여자를 깨버리려고. 그 여자의 평정심을 깨버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16절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완전히 이제 탄식 소리야. 탄식. 남편이 없나이다. 예, 예수님의 반응은 17절, 18절에 뭡니까? 다 드러냅니다. 죄를. 죄를 다 드러내요, 주님은. 그 죄를 다 드러냅니다. 17절, 18절, 죄를 다 드러낸다. 여인의 반응, 선지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19절에 선지자입니다. 또는 당신이 옳습니다. 거기서 밑에 씁시다. 예수님은 위장된 삶의 껍질을 벗겨야 된다. 예수님은 위장된 삶의 껍질을 벗기셨다. 이게 바로 구원으로 데리고 가는 첫 번째 첩경이에요. 첩경. 그들을 다 까발리는 거. 그런데 굳이 거기서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딱 그 와닿는 게 뭐냐면 사역하다가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인간들이란 거 이렇게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러거든요, 사실.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꼭 그런 인간이 있어요. 얘들을 키울 때 말로만 키우면 안 됩니다. 회초리도 들여서 키워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로 키우는데 얘가 잘 키웠는데요. 아유, 참.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런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익이.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이 여자의 모든 껍질을 다 낱낱이 드러내셨다. 속을 다 드러내셨다. 그렇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리라. 참된 예배의 교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영적 질문.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 여러분이 딱 그 흐름을 보면 딱 태가라요. 그 갑자기 여인이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당황스러우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 주제를 돌려버리고 싶어요. 빨리 그 주제를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예배의 문제를 딱 질문하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이것과 아무 관계도 없는 예배의 문제를 딱 지목하는 건데 그게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 산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배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무지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시라면 성경 공부를 그냥 성경에 대한 개념도 없이 예배들이 뭘 와서 예배를 시간 아깝게 해. 그래서 23절에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진정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은 영이고 성령이고 진정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말씀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야 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어디 말씀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전 70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뭘 또 성경 공부입니까? 그냥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잘해온 거 아니라고요. 한쪽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한쪽에서는 예배가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 70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옛날에 성경 공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거의 없지 살아왔잖아요 성경 공부.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그럼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를 찾는 겁니까?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필수적이냐 이 말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인이 자기의 신변을 너무 순식간에 공격을 당하니까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이 말을 돌리려다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하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다시 본 상태 들어와서 이제 이 여자가 또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가? 이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즉 이분이 그리스도인가를 의심하고 있네. 이제 그 이제 혐의를 두고 있는 거야. 아, 이분이 그리스도 같다. 에?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자,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 뭡니까? 이제 제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27절 말씀 배경 27절 말씀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여자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28절에 그 옆으로 밑줄 그어야 돼. 28절에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할 때 다수는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죠. 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변론했다. 그렇게 변론한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시체를 내릴 때 니고데모가 내렸다. 그것은 아주 목숨 걸고 한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니고데모가 뭐 한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구원을 받았지 않다라고 표현을 좀 더 두둔해요.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니고데모는 심령이 낮아진 게 굳혀져 나와 있지 않았다. 그렇죠? 두 번째 니고데모는 복음 전파가 못 보인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그 사람의 구원을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있냐? 그가 심령이 나눠졌느냐? 복음 전파했느냐?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보이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하나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낮아져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당연히 뭐 할까요?
복음 좀 파죠. 예, 근데 뭡니까? 그 빌립보 간수 있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심령이 낮아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당장 집에 사람들 전부 다 전도하잖아요. 맞잖아요. 예, 이러한 일들이 그럼 둘 중에 하나 있어. 그럼 뭐라? 아, 그 전에 심령이 낮아졌구나. 추측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갚기를 소원한다. 그럼 뭐가 있을까? 그 앞에. 아, 얘 심령이 낮아졌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심령이 낮아진 것만 있고 뒤에 이 사람이 행위가 없다. 그럼 뭐가 보면? 아, 이 사람이 나중에 뭘 했겠구나. 전도했겠구나. 선한 일을 했겠구나. 이게 예,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합리적인 추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합리적인 추론. 근데 니고데모는 둘 다 안 보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그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 들어왔어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안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뭘 하게 된다? 전도를 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데려고 나오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재밌는 이제 재밌어요. 이게 아주 코믹한 내용이 나와요.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밥 사오라 시켰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밥을 드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숨겨놨나? 밥을 숨겨놓으셨나 보다. 얘는 이란 누가 줬나? 숨겨놨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는 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자, 여러분의 양식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는. 우리가 언제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쁨이 있는 거죠? 타락한 자를 주님 앞에 데려올 때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왔느냐?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만족함이 여러분에 쌓여 있느냐? 응? 아이고 전도되니까 한 명 해야 되는데 왜 없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이런 마음으로 샘솟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뭡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많다는 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지금 너희도 뭐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목적이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면이라. 그럼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뭐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앞다퉈 나오고 이 교회에서 거듭남의 탄생의 역사들이 소문에 소문을 날 때 여러분에겐 진짜 그게 가장 큰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한 번에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여자가 나오죠.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신적인 것 같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가끔은 또는 자주 여러분의 양심을 또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저분이 신기가 있나? 저분이 왜 나를 이렇게 잘 알지? 나를 쳐다보고 계셨나? 심지어는 저 나들어라고 한 소리네?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던 얘기 봐봐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구원받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식사를 대접하고 싶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식사하자 그러면 아 요즘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때가 되면 연락할게요 뭐 그러면서 연락을 안 하잖아요. 때가 안 돼가지고 때가 안 돼서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볼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계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거든요. 이틀을. 그럼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이것도 건전한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것이다. 그들의 심령을 낮추는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되셨죠? 그럼 이 여인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시작.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25절, 26절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25절, 26절에서. 그죠? 즉, 이 여인이 25절, 26절은 뭡니까? 앞에 20절부터 24절을 빼봐요. 빼보면은 19절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 여인의 상태는 완전히 심령이 낮아진 상태죠. 심령이 낮아지고 부끄럽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를 오면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공식이 보입니까? 공식이 보이죠? 이 여인이 낮아지고 이 여인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제공하죠. 자, 이 공식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이 공식이 니고데모한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러면 벌써 두 군데, 에? 두 군데에서 확실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하고 그 딱 비교를 해주고 있잖아요. 비교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도대체가 현대, 그래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현대에 이렇게 사역하는 곳이 없다니까요. 이게 저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 그래서 내가 당신 구원사역 한번 얘기해봐. 그럼 못한다니까요. 당신 구원사역 어떻게 이루어? 그럼 딱 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 데려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너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천만의. 되셨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해도 불신자들만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불신자들이 교회 들어오면 결국 교회를 다 뒤집어버리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뚜껑만 열면은 비리, 문제, 분열, 싸움. 그렇죠. 교회에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사역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왜? 그 목회자 자체가 구원의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목회자가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그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뭐라는 거예요? 맨날 무슨 이상한 제자 훈련만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도 없는 제자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3년에도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래요. 당연히 안 변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시체가 살아나라. 살아나야 그다음부터 시체가 움직이고 그러는데, 시체가한테, 야, 너 손님 오니까 냄새 나게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이 시체가 썩은 냄새를 안 풍기냐고요. 아무리, 뭐 향수를 뿌려놔도 그 순간 뿐이죠. 그러면 이 한국교회에 뭐가 타락했어요? 강남의 S교회 타락했다고 칩시다. 예컨대. 그래서 많은 갱신위원들이 오목사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변하냐고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갱신이원이고 뭐고 잘못된 거예요. 그들도. 예?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구원의 사역으로 들어가야죠. 구원의 사역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거기 있는 교인들 떠나버릴 거예요. 뭐야 이거 교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셔? 왜 우리 같이 현대인들 중산층 우리에게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아 설교가 자기가 뭔데? 그리고 나갈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가니까 계속 나가라 나가라 그러는데 자꾸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자꾸 어느 교회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나가라 나가라 그러는데 자꾸 들어와. 그래서 제가 말했다니까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교회가 자꾸 부흥하나요? 자꾸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나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나가라 그래도 자꾸 들어와서 지금 주차할 때도 주차를 3시간씩 돌고 해야 주차를 해야 돼요. 우리는 3분이면 주차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오고 3시간을 도는 주차장을 거기 가냐고요. 3분이면 되는데 가라 그래도 옵니다.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저를 한 달만 초청해 주세요. 반 이상 떨구겠어요. 목사님이 좀 이 교인들을 나가게 하려면 저를 불러주세요. 한 달만이면 됩니다. 반 이상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소원을 성취해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분이 정 원하면 다 보내는 거 저는 자신 있어요. 한 달이면 텅텅 비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쉬운, 얼마나 쉬운데 교인 떨치는 거. 어? 얼마나 쉬운데. 그 쉬운 사역을 저한테 맡기면 내가 전문가처럼 다 우수수수 가을에 입 떨어지도록 떨어뜨려줄 수 있는데 안 떨어지면 한번 밑에 빵 차면 툭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발 주변 교회 가십시오. 그런 목사님은 저를 소개시켜줘요. 제가 가서 한 달 안에 다 주변 교회로 소개시켜줄 테니까. 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이런 식의 대우를 받고 안 살아왔거든요. 꾸중들고 책망받고 짓밟히는 그런 삶을 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의 중년쯤 돼서 남들한테 명령 내리고 집안에서도 아빠고 엄마고 이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을 나이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니네가 천국 갈 것 같아 이러면서 들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거 나가죠.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해야만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역. 이 사역은 구원의 전 단계예요. 그린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 처음에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 막 초청해가지고 막 풍선 아트 풍선 달고 환영합니다 막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교회에서 환장할 것 같아요. 무슨 마트에서 벤치마킹 해와가지고 뭐 사람들 딱 들어가게 되면 좀 된다는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유니폼을 입고 어서 오세요 이러고 이제 저는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딱 제 눈에는. 껍데기로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교회에서 보여줄 거 없으면 유니폼 입고 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어떤 교회는 전부 다 노란색 양복 입고 남자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 왜? 뭘 못하니까? 본질적인 사역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부흥이 잘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왜 부흥이 안 되냐? 아니 다른 교회 가면 맨날 재밌는데 막 율동도 하고 재밌고 쿵짝쿵짝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시편 찬송합시다. 이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대.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좀 작전을 바꿀까? 드럼도 치고 이럴까? 너무 재미가 없대. 다른 교회 가면 피자도 사주고 막 하고 막 선생님들 하고 막 이러는데 시편 찬송하자. 꼼짝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예수야 그래 안 그래?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막 율동도 하고 즐겁게 하고. 제가 고등부 다닐 때는 정말 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나흘 갔어요. 고등학교 때. 왜 그랬을까요? 자매가 있었거든요. 자매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자매도 별로 없고 와도 오직 예수님만밖에 안 보여요. 다른 데로 눈이 잘 안 들어가고 형제를 볼 것도 없고 형제도 봐도 뭐 하나님만 보이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자매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많고 선생님도 많고 여자 선생님들 많고 또 남자 선생님들은 또 데리고 와서 피자 많이 사주고 그때는 피자 없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순대 사주고 얼마나 교회 가면 칭찬받고 학교 가면 두들겨 맞는데 교회 가면 칭찬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무릎 책상에 무릎이 올라가가지고 이 발바닥을 때리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검도부가 있어요. 검도부가. 그럼 검도를 오래 하다 보면 검 죽도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진 죽도는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 눈에 들어가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는 부러지면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죽도 남는 것이 풍년을 뉘겠죠. 그럼 죽도는 다 대나무로 되는데 탄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 뭉툭하고 손으로 이렇게 갈수록 얇아져요. 그 이걸 들면요. 아주 발바닥에 쫙쫙 달라붙어요. 저는 최고 30대까지 맞아봤어요. 발바닥을. 최고 30대. 우리 선생님들은 그때야 비로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30대. 정말 이건 여러분 발바닥을 한 세대 말고 30대만 풀스윙을 맞아보니 그 기분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아프다고 손 대면 어떻게 될까요? 손 치워라 그런 말을 잘 못하셔요. 우리 선생님 무조건 때려요. 손을 대건 말건. 그러니까 끝까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30대까지. 이러다가 교회 오면 사람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앉아라. 시편 찬송하자. 뭐 이러니까 교인들이 학생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로 오면 얘들은 재밌어야 돼.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오면 재밌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그들은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그들은 구원을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애들까지 전부 다 교회를 뭘로 만든 거예요? 해피한 장소로 만들어놨잖아요. 해피한 장소로.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어? 그런데 맡겨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봐서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못된 신앙이라고요. 못해 신앙이라서.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가볍거든요. 교회 가면은 뭡니까? 아무리 나쁘지도 선생이 품어주거든요. 학교 가면 두들겨 맞을 놈들이 교회 가면은 칭찬받거든요. 공부 지지도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책만 받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어땠냐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전체 시험 봤는데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때렸어요. 하나 틀릴 때마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45점 맞으면 하루 종일 맞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다 교회 오면 어때요? 사랑한다? 성경 공부 못해도 사랑한다? 탁,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평화를 받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런 교회에다 여러분 자녀를 맡겨놓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필히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뭐야? 이 교회는 언제나 오면 된다. 힘들 때나 또는 옛 때나 다니는 것이고 나처럼 엘리트고 나처럼 청년 때는 교회가 뭐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죄인을 제4장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4장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의 가장 큰 해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절대로 소개하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을 친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전도의 가장 큰 해악이다. 거기다 하나 쓰십시오. 오늘날 전도의 해악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 해악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하려고. 죄 때문에 나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나와야 됐다. 죄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압도적인 죄의식을 경험한다. 압도적인 죄의식.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신성을 느꼈거든요. 신성을 느끼자마자 첫 번째 고백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의식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그럼 바울이 나쁜 놈이고 베드로가 나쁜 놈이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주특징이 뭐예요? 공통적인 것은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자, 죄의식에 쌓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다?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 몸뚱아리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근데 꼭 오지랖 떨어서 남들 이렇게 파악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좀 정신 차려라.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정신 차려라. 욥기 1장 봅시다. 욥기 1장. 욥기 1장. 욥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쓰십시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 다음에 8절에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욥기는 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 동방의 의인 욥. 그런데 이 의인으로 시작했던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거든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럼 42장 봅시다. 욥기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42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나이다. 뭐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있잖아.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있잖아. 자, 여기 봅시다. 욥이 시작할 때 욥은 뭐였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욥이 끝날 때 자기를 뭘로 표현해요? 죄인으로 표현하죠. 그럼 자, 여기 여러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축복이다 그래요. 욥의 축복. 그 욥의 축복이 뭐냐면 그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기 재물도 없어지고 나중에 두 배로 확대된 것을 욥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에서 죽고 에서 같은 애 한 두 명 나면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아들 죽고 똑같이 생긴 애 두 명 나면 축복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 자꾸 부담스럽게. 어? 그럼 목사님이 그러게요. 욥의 축복은 뭘까요? 죄인인 걸 아는 거, 죄인인 걸 아는 거. 욥기는 네? 전체가 의인이었던 욥을 죄인으로 다운시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뭘로 보는, 욥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자, 구원론을 보니까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바로 교리의 힘이에요, 이게. 그냥 욥기를 구원론으로 보지 않으면, 뭐야, 이거 칭찬 같은데 욕이네? 막 이러면서 헷갈려 해요. 꼭 그 나무만 보고 있으면서, 그냥 전체로 볼 때 뭡니까? 전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하여야 죄인으로 끄집어 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 된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인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은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이양석 권사님 무엇을 요구할까요? 무엇을 요구해야 되냐면 무엇을 요구한다?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내 마음이 굳어있나이다. 더 강하게 사역을 진행해 주시고 더 강하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목사님,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적당히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목사님, 좀 수준을 좀만 더 낮춰 주십시오. 너무 강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 남편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갔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하는 목사가 나쁜가요? 그 강하게 하는 그걸 듣고 도망간 그 예팬네가 나쁜가요? 예? 갑자기 예팬네로 바뀌었어. 저렇게 적그리스도가 항상 숨어 있어요. 숨어서 아주 격동하고 이렇게 분을 내게 해요. 어쨌든 좋아요.
예, 남편인지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 배우자라고 칩시다. 어떤 게 나쁘냐고요. 어떤 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 배우자가 나쁜 놈이죠. 그럼 그 사람을 가서 책망해야죠. 왜 목회자에게 수위를 조절해달라 그래요. 그게 자기들이 그럼 목사님 너무 강하네요. 목사님 너무 강하니까 좀 높여주세요. 지금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목사님 구원의 도를 말해주지 마세요라고 들려요. 제 귀에는. 목사님 구원의 길을 너무 선명하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듣기 싫어요. 이렇게 들려요. 제 귀는 뭐가 있다고요? 번역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고지고도 들리지 않고 번역해서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강하게 해주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려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죠. 아, 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런 성도들이 왜 목사님 동문서답하세요? 그래요. 되셨죠? 욥의 흐름은 뭐예요? 의인을 죄인으로 가는 것이고. 의인이 되었던 사람이 죄인으로 책망받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뭐랍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본 거야. 그죠?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예. 네. 죄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은 죄인 의식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때 그 죄인 의식 되게 하는 것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나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칼로 도려내듯이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인 되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뭉텅굴에서 죄인처럼 만들거든요. 자기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찌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만 지적한다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심령이 녹아지는 말씀은 전혀 여러분이 아직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 심령이 녹아지게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누구에 있는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13절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자. 여기 봅시다. 자,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관이죠. 세관. 그 당시 세관은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의 세무 공무원은 틀려요. 그 당시 세관은 로마랑 협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 로마한테 1년에 10억을 내가 세금을 내겠다. 그렇게 협의를 봐요. 그럼 로마는 어때요? 제일 많이 적어 낸 사람한테 세무 관 그 일을 지키겠죠. 그러니까 오더를 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10억을 이제 모으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세금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억을 걷어서 10억은 주고 10억은 자기가 벌겠죠. 세무 공무원이. 그러니까 당시 세관은 뭐예요? 악덕 기업 재벌이에요. 악덕 기업 재벌. 예. 네. 악덕 기업 재벌.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도 거리낌 없어요. 거리낌 없어요. 아마 열심당원이 있을 거예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유대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파. 아마 열심당원 같았으면 절대로 이 세리하고는 관계도 안 가질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세리는 암살 대상자가 될 겁니다. 암살 대상자.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많은 세리가 있던 뭐래요? 재벌 총수들이 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재벌 총수들이. 그 당시에는 재벌 총수죠. 아니면 최소한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전부 다 뭡니까? 탐욕스럽고 아주 탐심이 많은 자들로 쌓여 있는 것이에요.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게 도대체 어? 친구를 보면은 너를 안다 그랬는데 그 도대체 너희 선생은 뭐냐? 이제 이렇게 나타냈을 때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누구를 부르지 않고 의인을 부르지 않고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욥기 1장의 욥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욥기 42장의 욥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 의식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죄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원수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죄의 의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의 의식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겸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교만하다는 뜻은 뭐예요? 곧바로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교만하다는 뜻은요, 지옥.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뭘 동의를 못해요. 얼마나 연구를 해봤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안은 제가 만들고 그리고 거의 10년을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것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가져봤냐고요. 그 들어보고 저랑 생각 그런 식으로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구원론을 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구원론이구나를 깨달을 거예요. 구원론이구나. 아, 이 흐름이구나. 이 흐름. 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 13절까지 핵심이 뭡니까? 13절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올 때 그 죄인은 얘들이나 못 사는 자 그렇게만 찾아가면 안 된다고요. 대상을 가리지 말고 찾아가라. 대상을 가리지 말고. 왜? 영적인 죄인 의식은 육체적으로 많고 적은 것과 관련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돈 없는 자들이 얼마든지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대 청빈 사상에 빠져가지고. 죄인을 받아주심.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뭐가 나오냐? 1절에서 17절까지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우리 주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이건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성을.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그 다음에 27절까지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제하는 권세. 자연을 통제하시는 권세.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보여줍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는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9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 소경을 고치는 권세. 소경을 고치시는 권세. 그럼 32절에서 34절까지는 벙어리를 고치는 권세. 자, 여기까지 지금 보여준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메시아다. 메시아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아, 그가 메시아인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메시아다 이 말이야.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뭘 할까요? 구원사역을 하겠죠. 그 구원사역의 첫 번째가 뭐예요? 9장 1절 봐봐요. 9장 1절부터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까지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 어? 죄사하는 권세.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전까지는 뭘 했습니까? 그냥 병만 고쳐줬어요. 그냥 병만 고쳐줬거든요. 그냥 병만 고쳐주고 너희도 봤지. 나는 너희들 구원하러 온 구세주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인식을 시킨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뭡니까?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죄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담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저는 죄사했다 이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아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안 걷잖아요 보통.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거늘 8절에 뭡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죠? 어때요? 두려움이 있죠? 자, 이 침상을 들고 간 중풍병자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장에서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스스로가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노리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노리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가 어땠습니까, 걔? 바깥으로 추방당했죠? 성 밖으로 추방당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은총을 받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운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중풍병자가 들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들려 내려왔다고. 그러면 그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두려워 떨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 중풍병자가 여기 두려워 떨고 있다 이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잖아요. 그런데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리의 힘이에요. 교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딱 어떤 체계를 가지고 교리의 체계를 딱 가지고 이렇게 교리의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딱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틀을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본문을 딱 대요. 본문을 딱 대면 이 교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본문은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도 그 당시에 이것이 있었고 이것이 있었는데 안 쓰졌다라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를 잘 배우고 성경을 보면은 뭐가 배운다? 안 보인 것도 보여요. 안 보인 것도. 안 배운 것도 보이고. 또 이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보면 왜 이때 이 말을 했는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안 배우면은 이상하게 이제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죠. 혼자서. 혼자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딱 이야기한다. 한번 봐보십시오. 재밌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 나는 이런 메시아야.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딱 봅니까? 누구를. 마태를 딱 보는 거예요. 마태를. 그렇죠?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등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렇죠. 마태를 향해서 마태를 구원시킵니다. 예, 마태를 구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마태가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마태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걸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라. 어때요? 제가 요 나올 때마다 물어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거하고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는 배를 놓고 쫓아가는 거하고 누가 더 큰 헌신일까요? 네? 마태가 큰 헌신이니까요? 베드로가 큰 헌신이니까요? 마태죠. 왜? 여러분 공무원 사표 내면 끝이죠?
근데 베드로는 안 되면 다시 원상 복귀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결단. 그 많은 돈벌이. 한 달에 막 1억씩 들어오고 2억씩 들어오고 여러분이 입에 담지도 못할 그 금액들. 예? 예수는 뭐 한 달에 6만 원 이런 거나 담잖아 겨우. 근데 뭐 말할 수 없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마태가 자기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나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일 하면서 선교 후원금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마태는 따랐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느라. 자,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는 이제 그런 사람에서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십니다. 역사상 가장 질 낮은 사람들과 잔치는 마태가 배설한 잔치였어요. 온갖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자. 세리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잖아요. 이 죄인들은 고리대 검자도 있었을 것이고 창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불경건한 자, 도둑놈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다. 왜? 죄인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서 죄인들 중에 갑이 누구예요? 죄인들 중에 갑. 그게 세리야, 세리. 왜냐하면 세리는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 매국노니까. 친일파 매국노니까. 그냥 나쁜 놈, 대명사. 그러면 세리예요, 세리.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에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이들의 마음은 깨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심령은 갈급해 있다. 오히려. 다시 말합니다. 돈 없는 자를 자꾸 심령이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혐오해요.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뭉댕이 많이 봤어요. 저 뭉댕이. 이유 저러니까 가난하지. 이런 사람. 가난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무런 훈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뭘 보지 말라고요? 외모를 보지 말라고요. 외모를.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왜 자꾸 전도하고 성교한다면 가난한 자한테만 가냐 이 말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자. 예, 왜요? 여기 왜 다 부자가 없어요? 다 이 모양이 살아요, 다들. 왜 이 모양이야, 다 사람들이. 이거 좀 부자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할 말이 나시. 다 가난한 사람만 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뭘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마라? 꼭 여러분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 그래서 혹시 누가 정말 좋은 승용차 타고 왔다고 뒤에서 흉 보지 마라. 탈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흉봐요. 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저 많은 돈을 주고 사셨구나. 참 훌륭하신 자본주의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훌륭해. 네?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자꾸 남 잘된 걸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 잘되면 칭찬 좀 해주시고. 그렇죠? 예서야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니면 될까 안 될까? 하기야 뭐 아무렇게 이야기해도 나와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라. 물론 저는 벤츠를 죽었다 깨나도 타고 싶지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아마 왜냐 그러면 운전하기가 힘들 거예요. 혹시 기스날까 봐. 저는 한국차를 타고 다닐 건데 그러나 혹시 어떤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 차를 목사님 선물하기 위해서 줬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것을 받을 때 제가 마음에 기쁜 마음을 받을까요? 부담스럽게 받을까요? 기쁘게 받죠. 아, 나 이거 타면 안 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절대. 기쁜 마음을 받을 때. 여러분, 제가 타고 다닐 때 어떻게 한다? 아, 우리 목사님 참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저런 걸 타면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저를 그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좀 좋은 구두 하나 사줬어요. 근데 벗기가 민망해. 왜? 벗으면 메이크가 보이잖아. 그런 걸로 또 판단할까 봐. 워낙에 사람들이 그럴까 봐. 예.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좋고 나쁘고의 의복과 좋고 나쁘고의 집과 좋고 나쁘고의 차를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 사람은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교도들은 근검전략해야 됩니다. 청교도의 제일 첫 번째 특징 중 하나가 근검전략하는 거예요. 함부로 돈 쓰지 않냐고, 함부로 사치하지 않냐고, 근검전략하는 게 청교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치하지는 말되, 그렇죠? 그러나 남들이 혹시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쌍심지를 켜고 보지는 말라. 자, 그 다음에 의인을 거절하십니다. 의인을 거절하심. 한번 쓰십시다. 의인은 누구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의인이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의인이다. 자,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의인이다.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우리 주님은 죄인들만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인들만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의인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누가 제일 구원과 멀어요?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제일 구원과 멀어요. 너무나 의인의식이 가득해. 너무나 의인의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안 해요. 너무나 의인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서 가장 부패의 냄새를 맡아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롭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먹치고, 함부로 목소리도 크면서 타도하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부패의 냄새가 거기서 강하게 납니다. 오히려 돈 많이 얻어쳐 드셔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타도하자, 타도하자. 이게 나라냐? 이런 사람, 이게 나라냐? 난 물어요. 네가 인간이야. 의인은, 의인을 거절하십니다. 의인을. 사도들의 첫 요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20장 봐볼까요?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하느냐?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20장 21절.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한 줄이지만 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좀 나쁜 짓을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보통. 근데 이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사도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26장 봅시다.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먼저 다메섹에 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라. 선전하여노. 어때요? 사도행전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죠. 그게 거듭남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응? 매일 이 상태로 같이 가야죠. 다시 올라오면 또 가고, 올라오면 또 가고. 언제? 매일.
아, 구원 받았으니까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매일 죽어라, 매일. 매일 다시 거듭난 그 상태로 돌아가라. 세례 요한의 첫 요구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첫 요구도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니라. 예수님의 첫 요구도 회개하라. 이제 이 사도행전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소경을 눈을 뜬 걸 제가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제가 설교한 걸 들어보면 돼요. 그러나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요한복음 9장을 봐봐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잖아요. 13절부터. 쭉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들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소경이 처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피차 정론하니라. 사람들이 사이에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거 보니까 죄인인데 아 근데 어떻게 죄인이 어? 소경을 눈을 뜨게 합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건 무슨 말인데 자 소경을 눈을 뜬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창세전부터 32절 봐봐요.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이 눈을 뜬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예요? 16절에 피차 쟁론하는 거예요. 피차 쟁론. 17절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바뀌어요. 선지자로. 자,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묻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누군지 알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 왜 자꾸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예요. 어? 왜?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안식일에 눈뜨게 하는 거 보니까 나쁜 놈이지. 그거 잡아 죽이려고. 근데 소경은 눈에 뵈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걸 꼭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라 했다가 두 번째 물어보니까 좀 더 선지자 같은데요? 이렇게 선지자 같은데요? 또 이러니까 아우 이제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아, 이 녀석아 하고는 대답을 못하겠네. 상종 못하겠네. 어? 이 녀석아 너 엄마 데리고 와. 아빠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19절에 이는 너희 말이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되어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원래 소경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저거 장성하였거든요. 쟤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무서워서. 자기도 무서워서. 그 아들 뭐 예? 소경으로 일평생 살다가 눈 떴는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거예요? 기술도 없잖아요. 소경 때가 더 좋죠? 왜 좋죠? 소경은 동냥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매일 일당이 나오잖아요. 눈 뜨고는 이걸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을. 이 사람은 기술도 없는데 이제. 예? 물론 이제 가짜로 소경인 척 하지만 이미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나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뭐 하겠다? 출교하기로 마음먹겠다. 왜? 이 출교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성 밖으로 내보내고 광야로 내보내는데 출교를 당한 사람들하고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희들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지만 그 광야에서 살다가 죽든가 말든가. 근데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은 성에 있는 사람도 책망을 받기 때문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제활동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는 것은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고 싶으면 저랑 아르헨티나 한번 가야죠. 그래서 한 우리 집사님 예서를 한 3년 후 정도에 아르헨티나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좋아요. 예수한테 하면 돼. 나머지 다 돈 모으세요. 3년 후에 우리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여러분을 광야에다가 내려드릴게요. 광야. 거기서 한번 광야를 경험해봐야죠. 주새끼 한 마리 없어요. 오직 모래알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나가라. 어? 나가 살아라. 뭐라도 먹어. 쥐라도 있어야 바퀴벌레도 귀해요. 없어요. 바퀴벌레도.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요. 지평선이 끝이 안 보여요. 뭐 어떻게 할까 이거? 그래서 옛날에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런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광야 가가지고 이스라엘 광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아다니던 광야 있잖아요. 아라비아 광야 이런데 광야 가가지고 여기가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차가 앞으로 몇 킬로 가버린대요. 그럼 그때부터 걸어가야 돼, 차까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을 잠시 체험하고 버스에 탈 때는 머리가 홀로든 벗겨져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성기를 내드라는 거예요. 어? 뭐 하시냐고. 어.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으니 화 안 내겠습니까? 어? 이렇게. 저 여러분도 탁 내려, 야, 여기 광야다. 그리고 제가 한 5km 가버리려고 간다. 거기서 기다리면 아마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겠죠. 여러분이 한 3년 정도 후에 집사님도 잘 들어요. 집사님 은퇴하시죠? 그때 은퇴하실 때 따라오세요. 광야에다 내려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은, 뭐 광야가 뭔지를 좀 느껴요. 느끼는데 그 광야에 나가는 것은 뭐예요? 곧?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일. 너무나 두려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광야, 그럼 다른 말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보내겠다고 이미 결의를 내렸거든요. 그 결의를 내린 걸 부모가 알고 나는 모르겠다, 노코멘트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도 안 되니까 다시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는 죄인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다시 이제 그렇게 이제 멘트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야 라고 이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는 죄인이야. 우리는 그 죄인이라고 보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눈을 떴다고요. 이러니까 하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걸 자꾸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저희가 이르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죄인인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죄인인지 모르겠으나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너 눈 어떻게 떴냐 또 물어보니까 소경도 짜증이 나죠. 똑같은 걸 계속 되풀이하니까. 그래서 소경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완전히 소경이 이제 맛이 간 거예요. 더 이상
이 소경도 참아내기 어려워요. 아유, 나 몰라. 당신들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군요. 28절에 저희가 욕하되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냐. 우리는 뭐랍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정통 모세의 법대를 나오. 모세의 법학관론 사법고시 출신이야. 너는 그거 뭐 이름도 모르는 똘맹이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법고시 출신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을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다. 이렇게 뭐냐면 아 모세 법학과를 나온 사람은 알 텐데. 왜 그러냐면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그런 예언이 있은데 사복고시 학교 가면 알 텐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걸 나도 아는데 사복고시 당신들은 모르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창세 이후로 소경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늘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의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니 어디서 네가 지금 법전을 나한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응? 네가 무엇인데 이 사법고시 학교 간 사람한테 법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뭐 했다고요? 쫓아내버렸다. 자, 이 소경은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언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언제? 이 소경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찾아보십시오. 예? 언제요? 몇 절 딱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32절. 예, 또. 자. 슈슈 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슈슈. 예. 집사님? 몇 절에서? 예? 27절. 아무렇게나 집으면 돼요. 뭐 여러분의 인성과 상관없으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 제자가 돼. 이게 왜 구원이죠? 아,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셨구나. 예. 예. 또 36절. 대답하여 되지. 그렇죠. 35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까지 안 내려왔죠? 바로 그걸 제가 노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5절 봐봐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냐.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가로되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라. 여기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38절에. 자, 그럼 여기에서 봐봅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소경을 고쳤을 당시에 소경을 고칠 때 그래서 소경을 고칠 때 왜 그를 구원을 안 시켰을까요? 소경 고칠 때 고칠 때 그때 구원을 시키면 되잖아요. 왜 안 시켰을까요? 그렇지, 그때는 죄의식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주려 죽게 된 상황에 찾아간 거잖아요. 주려 죽게 된 상황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심령을 낮추려고 했던 거예요. 심령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눈을 떠야 이 사람이 버림받거든요. 버림받아야 심령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때 이제 구원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이나요? 그럼 그 사람이 광야에서 주려 죽고 굶어 죽고 이제 맹수에 물려 죽을 밤에는 아무것도 사막에 없는 것 같은 밤에는 방울뱀하고 전갈이 나와요.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딸랑딸랑 따서 어떻게 돼요? 방울뱀이 오는 거거든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희한하게 독초들이 있거든요. 그럼 광야에서는 자지도 못하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럼 완전히 낮아진 상태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뜨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눈을 떠요 그냥. 예? 이런 식의 그 아주 비교리적 성경 해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틀을 못 보고 그 전에서 아니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셨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병고치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정말 어리석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바보 같은 놈들. 이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가 겸손해져요? 그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로 넘쳐납니까? 항상 싸우고 뒤엎는 거죠. 설교도 못하고 성경을 보는 해석도 눈도 없고 뭐하러 목사하냐고요. 딱 그만두고 그냥 살아가지. 이걸 보십시오. 저게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이 광야로 끌어내기 위한 다 작업이었어요. 다 작업.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계속 보내가지고 바로를 찔러요. 바로를 찌르면 어때요? 바로가 더 강팍해지죠. 그래서 더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 때 그런데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쳐 구원을 원하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어때요? 우리 주님이 눈을 딱 뜨게 해줬는데 아 여기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분명히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보내신 걸 믿냐? 네 믿어요. 그럼 오늘 구원을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야 가서 딱 말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땅에 완전히 떨어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론. 그러면 이 구원론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허구한 날 우리 교인들을 어? 예레미야. 23장 봐봐요.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처럼. 어? 방망이에요. 방망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아와 육적인 욕심, 어? 교만이 예? 두더지처럼 좀 나오면 땅땅 때려가지고. 예? 땅땅 때리는 거예요. 두더지 땅 때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야. 그래가지고 바위도 부셔버리는 그런 방망이란 말이에요. 바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쩍쩍 갈라지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무슨 놈의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입니까? 어? 무슨 하나님 말씀 듣고 소망을 얻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 사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근데 왜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목사가 소망을 주냐고요 그걸. 자기가 뭔데? 예? 자기가 뭔데요? 그렇게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거 사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이게 한국 교회는 없어져 버렸냐고요, 이게. 이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걸. 뭐 제가 무슨 칼빈인가요? 아무것도 안 어려운데 왜 이걸 안 하냐고. 교회에서는 전부 다 쓸데없는 그런 비전이니 무슨 소망이니 힘이니 어? 쉼이니 무슨 쉬어요, 쉬기는. 앞으로 지옥 가서 평생 쉴 건데.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구역장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이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의 도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비로소 한 명의 복음 전파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목사님 좀 수위를 낮춰주세요. 수위를 낮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요구가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 똑같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들어보지 않고 분일 대학을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들어보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목사님 너무 심한데 좀만 수준을 낮춰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저 인간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다. 어? 그 사람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 구원의 도를 막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껐어요? 꺾어요 이제. 마지막에.